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입니다. 오늘은 2020년 여러분의 운세 역시 이어드릴 거고요. 상반기 2020년 상반기 연애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라고 합니다. 2020년 여러분의 상반기 연애운이고요. 자, 누패라든지 뭐 재해를 원하시고 있다면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선택지는 언제나 4개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복타. 자, 2020년 여러분의 상반기 연애운 알아보고 있고요.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잠시요. 상반기 여러분의 연애운이고요. 첫 번째 선택지 선택하신 여러분은요.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머리가 아프고 복잡한 2002년 상반기 연애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황제가 있고요. 예, 광대의 타로가 있습니다. 기본이 양다리예요. 여러분은 예,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소식을 암시하는 타로가 있거든요. 자, 기본이 양다리, 양다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몇 명이 여러분에게 대시를 할지, 여러분이 몇 명을 어장에 둘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사랑의 타로가 나와줬고요. 일찌감치, 그리고 감정의 타로까지 있어요. 여러분은 너무 마음이 넓으세요. 마음이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 넓습니다. 대서양같이 마음이 넓습니다. 모두를 다 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이 양다리고요. 도대체 몇 명이 여러분에게 대시를 하고 여러분은 또 몇 명을 관리 아래에 두실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새로운 소식을 암시하는 타로가 이제 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 장난이 아닐 거고요. 여기 예, 스타로 상징되는 기회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칠 거예요. 행운과 마법사의 타로. 마법사의 타로는요, 결론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능히 결론을 맺으실 만한 스킬이 있고요. 양다리, 문어다리 다 하실 수 있을 만한 스킬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운이에요, 행운. 그게 또 잘 이어져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서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 여러분, 여러분의 탓이 아니에요. 그만큼 2002년 상반기 연애의 기운은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굴 탓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인기인인 걸. 자, 가볼게요. 자, 노인의 타로가 있습니다. 무너지는 탑이 있고요. 조화, 절제, 균형의 타로가 있습니다. 일찌감치, 예, 좀 줄이셔야 돼요. 그래도 너무 벌려놓기만 하면은 수습이 안 돼서. 자, 노인의 타로는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피곤해요.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몸살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무너지는 탑이고요. 어마어마하신 여러분 2002년 상반기 여러분을 위한 엄청난 기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양다리예요. 자, 완성의 타로 있고요. 그 다음에 황제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악마로 상징되는 예, 여러분은 아마 당하실 거예요. 야,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야, 막 그런 거 있죠? 예, 그러나 결론은 태양이라는 거.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사람이 있든 말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도 여러분에게 들이대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타로는 언제나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시작은 황제예요. 그리고 끝은 태양입니다. 연애만큼은 2002년 상반기 1번 선택지 남자예요. 남자처럼 아, 이거는 그냥 상징, 타로가 갖고 있는 상징입니다. 남자처럼 힘이 넘치고요. 휘어잡을 수 있고요. 리드할 수 있고 그게 여러분입니다. 흘러 넘칠 거예요. 이제 그 흘러 넘친 남자들을 주체를 못해서 여러분 주변에 다 두고 예, 재미있는 예, 상반기 보내실 것 같으세요. 자, 변덕의 타로 있고요. 심판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 힘의 타로가 있어요. 아마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변덕.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내가 왜 이러지?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힘의 타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남자들의 대시를 받으며 예, 즐거운 한때를 보내실 것 같으세요. 단 이건 상반기예요. 상반기. 자, 여기 보시면 힘의 타로 있고 전차의 타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셔도 물밑듯이 남자들이 들이대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처럼 남자들이 내려오는 그런 모양이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일이 더 꼬일 수 있어요. 받아들이시고 그 상황을 좀 즐겨보세요. 자, 그 안에 태양이니까 결론이 될 수 있는 분명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들의 홍수를 좀 즐겨보시기를. 이렇게 강한 기운은 아마 요때가 지나가면 없을 거예요. 저는 세 장의 키워드 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인생의 황금기를 만난 여러분 볼까요? 3장의 키워드 타로로 조언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타로가 준비가 됐습니다. 잠시만요. 방패의 타로. 자, 그리고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습니다. 칼의 타로가 있고요. 자, 이 방패는 정체를 상징하고요. 칼은 냉정함을 상징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때를 만난 거예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그 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고지순하게 한 사람에게 목을 걸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사내예요. 그 상황은 풀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기다린다는 거나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래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대시를 하고 마음을 표현했을 때 그걸 잘라버리는 건 너무 상대방에게 노매너일 수가 있어요. 지켜보시고 뭐 같이 뭐 밥 먹고 뭐 커피 마신다고 무조건 사귀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두루두루 좋은 관계 유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진짜 태양 좋은 사람 한 사람 찾는 그런 2020년 상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는 행운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지 못해더라도 어떻게 생긴 놈인지는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긴 그 사람인지는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정된 이 연인 사랑의 기운 마음껏 누리시는 자 1번 선택지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흘러가세요. 자, 1번이었습니다. 폭타. 자, 2020년 여러분의 상반기 연애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자, 타로를 준비해보세요. 자, 2020년 상반기 여러분의 연애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까마득한 드라마를 보면요. 자, 이런 말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사모님, 제비 한 마리 키워보시죠. 그 카바라라는 곳에서 제비들이 여자 꼬실 때 쓰는 말인데요. 이게 딱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 경우고요. 여러분 괜찮은 연하 한번 사귀어보시죠. 여러분 속을 썩일 거고요. 죽음과 악마예요. 괜찮습니다. 연하 어떠세요? 연하. 자, 스타고 완성입니다. 그리고 힘이고 태양이고 정체예요. 여러분은 아마 이거 뭐지? 뭐 어쩌자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자, 괜찮습니다. 자, 들이대잖아요? 그럼 받아주세요. 말 안 듣는 연하, 장난꾸러기 연하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한번 키워보세요. 예, 연하도 남자입니다. 그 사람한테 한번 기회를 줘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말은 안 듣겠죠. 악마의 악마 칼을 휘둘려서 하나하나 여러분이 다 손 봐야 되고 혼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속이 터질 만큼 냉정한
예, 여러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요, 뚜껑 열려버려요. 그러나 여기 연인의 타로, 완성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그 연하는 굉장히 예, 무흐타죠. 예, 교황의 타로. 속에 능구렁이가 한 100만이 들어있고요. 일부러 여러분 앞에서는 예, 누나 하면서 애교를 많이 부릴 거예요. 그 애교에 여러분은 녹아버렸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사람 다를 줄 알고요. 여자 다를 줄 알고요. 예, 아주 능수능란한 예, 나이는 연하지만 예, 노인이에요. 노인. 여러분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연애를 하실 거예요. 새로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얘기는요. 늪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돼요. 연하, 힘, 태양이에요. 연하가 여러분에게 들이댔고요. 그 분에게 발을 담그는 순간 여러분은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사내예요. 자, 노인이고요. 절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처음엔 이제 여자가 사자의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주도권은 여러분이 잡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황제가 그 자리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감정, 그분이 하는 얘기에 따라서 연하가 지시하는 거에 따라서 말을 아주 잘 듣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 광대의 타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엉뚱한 이 연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시키는 거 다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감정도 이게 물이에요. 물이고요. 조화 절제를 상징하는 요것도 물입니다. 물. 자,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타로에서 물은요, 어느 그릇에 담든지 모양이 달라지겠죠. 그만큼 감정이 요동을 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냉정한 상태를 유지하겠지만 이제 곧 광대 연하가 하는 지시 행동에 물들어서 여러분도 나이가 한참 어려지는 거죠. 정신연령이 어려져서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게 2020년 여러분의 상반기 내다보이는 연애의 기운입니다. 괜찮은 예, 연하 한 마리 예, 잘 한번 만나보시죠. 딱히 제가 단점으로 지적할 만한 건 없습니다. 능구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능숙하실 거예요. 오히려 어지간한 동갑이나 연상을 만나는 것보다 여러분이 속을 썩을 일은 없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여자의 감정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예, 그 연하예요. 하지만 자, 행동이 엉뚱해서 좀 놀랄 순 있어요.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해서 깜짝깜짝 놀래킬 겁니다. 나름 이벤트가 되겠죠? 가벼운 기대감 가져보시고요. 자, 여기 행운의 타로 있고 태양의 타로가 일찌감치 나아졌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도 없고요. 다만 죽음의 타로와 악마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변화의 타로가 있고요. 변덕의 타로. 자, 그 얘기는요, 여러분 너무 밀어낸다는 거예요. 자, 일부러 지레 겁먹고 그분을 밀어낸다던가 아니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마음을 열고 한번 차근차근 그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한번 만나보세요. 자, 세 장의 키워드 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 타로로 조언 드려볼게요. 자, 심판, 그리고 전차, 예, 그리고 무너지는 탑입니다. 자,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시작도 하지 않고 그분을 선입견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자, 심판의 타로가 가운데 온 것도 아니고 끝에 온 것도 아니고 시작의 자리에 나와줬습니다. 선입견으로 미리 재단하지 마세요. 그분을 알면 알아갈수록 나이는 어리지만 진국일 거예요. 황제, 교황의 타로죠. 네. 자, 여기
전체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한 거 사람 항상 보고 판단하는 거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기지 마세요. 우기지 마십시오. 변화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저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 행동을 보고 변화하는 거지 여러분 선입견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는 이렇게 무너지는 탑. 좋은 사람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 이렇게까지 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2020년 상반기 여러분에게 준비된 연하를 놓치셔선 안 되겠죠? 네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한번 만나보세요. 나이 차이 기본 한 5살은 나겠네요.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마음을 열고 좋은 만남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 폭타. 자 2020년 상반기 여러분의 연애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세 번째 선택. 자, 2020년입니다. 상반기 여러분의 연애운 알아보고 있고요.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사랑에 힘드셨나요? 많이 괴로우셨나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우셨나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과거의 지옥같은 경험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거꾸로 매달린 산에 무너지는 탑 죽음이에요. 자 더 볼 것도 없고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지금 2019년 12월부터 이제 여러분은 나쁜 기운은 쫙쫙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심판은 벌써 됐고요. 자 상반기 2001월, 2월, 3월 가시면서 좋은 기운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계속 행운이고요. 태양입니다. 여러분 정체예요. 아무리 가만히 계셔도요. 이제 기운이 바뀌고 있습니다.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요.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가만히 계세요. 자, 새로운 소식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거고요. 자, 교환과 노인입니다. 연상의 가능성이 크고요. 역시 이것도 최소 5살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연상을 떠나서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대화가 통하는 그런 사람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달의 타로, 변덕의 타로, 힘의 타로 처음에는 여러분이 아마 밀어내실 수도 있고요. 그분을 의심했을 수도 있고요. 아, 나는 이제 싫어 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자, 괜찮습니다. 힘 여러분에게 하나의 키워드를 준비하면 힘이에요. 그만큼 좋은 기운이 밀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덮치는 거예요. 완성입니다. 완성. 그리고 조화와 절제 균형 여러분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랑 한 단계 성숙된 정신적인 것과 마음의 안정 모든 걸 주는 그런 좋은 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기억 이제 잊으세요. 자, 이 세 장의 타로 예, 암울하죠. 너무너무 암울합니다. 하지만 바로 행운과 태양 자 그리고 힘의 타로까지 든든하게 여러분 곁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자 연인의 타로 예, 그 안에 지금 이제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위로하고 마음을 보듬어주는 그 사람과 자 연인이 연인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겠죠. 예, 여왕제의 타로 하지만 황제 자 그분은 연상이면서 황제입니다. 여왕제 황제 굉장히 잘 어울리겠죠. 두 분 잘 어울려서 자 이렇게 연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고요. 인연이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 마법사의 타로도 있고요. 예, 감정의 타로도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분이세요. 마법사 재치가 넘치시고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웃음을 주는 예, 그런 분이시니까 조금씩 마음을 여실 것 같으시고요. 별로 상징되는 기회와 희망 그분을 만나시면 여러분도 많은 것이 달라질 거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더 많이 웃으실 거고요. 더 많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실 거고요.
더 많이 나도 달라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게 이렇게 마지막 결론, 황제의 타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과 끝이 중요합니다. 심판으로 시작해서요. 황제로 끝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2020년 여러분의 상반기 연애운은요. 과거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기억, 추억, 아픔은 끝이라는 거, 심판 결정돼서 끝, 끝이라는 거고요. 여러분의 기운은 갈수록 좋아집니다. 전차요, 전차. 연애 기운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연애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동안에 힘들었던 거 쓰다듬어줄, 보듬어줄 그런 연상이 있고요. 그런 분을 떠나서 주변에 많이 많이 위로해주고 멘토 같은 분이 나타날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연상 한 최소한 5살 이상 그분들 안에 연인, 사랑 예, 있는 거예요. 자, 이분 붙잡잖아요. 자, 여러분은 웃을 수 있어요. 밝게 웃을 수 있고 그런 긍정적인 기운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저는 세 장의 자, 키워드 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 타로 여러분에게 조언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자, 타로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카리 타로, 그리고 악마의 타로, 그리고 이제 광대의 타로예요. 역시 여러분들도 이제 칼을 휘둘러서 그분을 멀리 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입니다. 예. 너무 멀리만 하지 마시고요. 자, 악마 광대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매달리시면 이렇게 악마가 연애의 기운은 악마 예 다시 하락세를 맞을 거고요. 여러분이 과감하게 미래로 뛰어드시겠다 그렇다면은 광대예요. 좀 불안불안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2020년 상반기 여러분은 악마의 기운을 잡으시거나 예, 광대의 기운을 잡으시거나 칼입니다. 칼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악마를 당연히 끊어버리겠죠. 끊어버리시고요. 자, 새로운 기운, 새로운 땅, 자, 꽃길을 향해 한 발 내딛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연상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마음이 안 들 수도 있는데 예.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웃게 할 거예요. 자,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 복타! 자, 2020년 여러분의 연애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반기고요. 자, 가볼게요. 자, 2020년 상반기 여러분의 연애운이고요. 자, 제가 시작에 앞서서 예, 요런 얘기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얘기가 아니라요. 어떤 글에서 읽은 겁니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다고. 드라마 대사인가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완성된 사랑을 변화하고 변덕을 부리시려는 여러분, 그거 악마고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내입니다. 유지하세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계속 기다리시고요. 지금 잘 만나고 있는데 불청객처럼 여러분 사이에 끼어들어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고 대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칼의 차타로 잘라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완성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계속 기다리시고 계속 그분을 만나세요. 유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불청객은 악마고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내예요. 자, 조화의 절제 균형, 그리고 스타 기회죠? 행운이고 연하일 수 있고요. 마법사의 타로, 여자의 마음을 농락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전차로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칫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게 연인의 타로,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에 착각에 멈추는 게 아니라 심판의 타로 그리고 광대의 타로 여러분은 행동에 옮길 수도 있어요. 이거 위험합니다. 행동에 옮긴다는 거 이게 위험한 거예요. 생각까지는 누구나 합니다.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긴다. 이건 자칫 큰 화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죽음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유지하세요. 2020년 상반기만이라도 좀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냉정하세요. 자, 힘의 타로, 태양의 타로. 아까 말씀드렸죠? 예, 어디서 드라마 대사인 것도 같은데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습니다. 예,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예, 교황을 피하면 황제를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예, 저는 여러분 사이에 끼어든 그 누패는 분명히 이렇게 악마이면서 거꾸로 매달린 사내이면서 죽음이에요. 아주 헷갈리게 만들고 상황을 엉망진창으로 꽈버릴 겁니다. 이분한테 잘못 엮였다가는 옴짝달싹도 할 수 없어요.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새로운 소식을 암시하죠. 지금 완성, 예, 그분의 기회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타로는 처음과 끝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처음은 완성이에요. 여러분의 상대방은 자 완성된 상태, 지금 관계가 좋아요. 하지만 황제를 돌변합니다. 그만큼 힘이 넘치고 판단을 내리려 할 거고요. 주도권을 쥐려 할 거고요. 예, 뚜껑이 열렸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유지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누군가 두 분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렇다면 처음에 아예 잘라버리세요. 이미 완성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바로 4번 선택지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계속 기다리시고요. 좋은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 계속 이어가십시오. 하여튼 끼어든다.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당부의 말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재밌게 하고요. 여러분을 웃기게 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해도 이 사람이지 않을까 헷갈릴 수 있어요. 전차의 타로 계속해서 밀고 들어옵니다. 아, 그래.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좀 지루하기도 했고 너무 예, 평범해진 것 같아. 무슨 부부도 아니고. 그럴 때 자극이 될 수는 있겠지만 위험합니다. 죽음이라는 거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세 장의 키워드 타를 이용해 여러분에게 조언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방패로 상징되는 여왕제, 그리고 감정의 타로, 그리고 무너지는 탑이에요. 자, 감정에 이렇게 흔들려서는 무너지는 탑.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 조언을 타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가만히 있을 때가 예, 좋은 거예요. 방패로 상징되죠.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 재미있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자, 눈빛 그냥 지켜보는 게 좋은 거예요. 자칫 감정까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상황이 무너져 내린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 그렇게 보시면 예, 될 것 같으세요. 자, 네 번째 선택지, 완성된 사랑은 자칫 지루하고 자,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해 온 거를 떠올려 보세요. 자, 노인의 타로, 그분 지금 옆에 계신 그분이 재미가 없고
예, 맨날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밥 먹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차 마시고 자 그런 도돌이표 그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떠올리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 사람 그 어느 때보다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이미 완성된 사랑을 움켜잡고 계신 거예요. 자, 누군가를 기다린다. 최소한 2020년 상반기는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옆에 있는 분과 좋은 사랑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는 나중에 꿈꿔도 됩니다. 감정에 흔들려서 남자를 만나는 거 예, 주의해 주시고요. 네 번째 2020년 상반기 여러분의 연애운이었습니다. 부탁!